여기다 서탄전이 때문이에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미라 누나 생일이어갖고 같이 가게 가서 미라 누나 사고 싶은 노트 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죠. 뭐가? 지갑이. 탐정님 맨날 그러잖아요. 뭐 얘기할 때마다, 수사할 때마다, 예시 들 때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하다 무슨 얘기하다 무슨 얘기하다 국탐정이 뭘 하러 갔어. 그런데 지갑이 없는 거야. 이런 예시 맨날 드시잖아요. 어? 이번 지갑이 없어. 어? 또 지갑이 없네. 말이 시가 된 거예요. 지갑이 없었다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다행히 제가 그 가게 단골이거든요. 그래서 미래하는 누나한테 아주 말을 잘해서 잠깐만 밖에 나가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사장님한테 제 사정을 설명했죠. 탐정님 때문이다. 그때 사장님 막 웃으시면서 아, 외상으로 해줄 테니까 여기 외상장부에 사인만 하나 하고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죠. 신용거래를 하신 거구나. 신용거래요? 제가요? 믿을 신, 쓸 용. 믿는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방구 주인 아저씨는 국탐정이 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돈을 안 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물건을 준 거예요. 뭐 하긴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으로 자주 하고 다니진 않지만 제법 쓸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뭐 사장님이 또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탐정 신용카드 많이 쓰지 않으세요? 카드 잘 쓰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일단 이거 계산을 하면은 물건을 먼저 받고 지난 한 달 동안 쓴 돈을 한꺼번에 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우리 가게 사장님이랑 저는 오랫동안 봤으니까 친하니까 이게 가능한데, 신용카드 회사, 가게 사장님, 여기는 어떤 믿음 관계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드 회사는 단골이 아니어도 고객을 믿고 믿고 마음대로 외상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고객이라도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식당 주인은 웃으면서 응? 그러면서 물건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손님을 믿는다기보다 이 카드를 갖고 왔으니까 이 카드를 만든 이 회사를 믿는 거군요. 사실 외상값 이런 거 옛날 영화 보면은 외상값 안 갚아갖고 길거리 걷다가 이씨 외상값 언제 갚을 거야? 어이 장씨 3개월 집 맨날 이러고 싸우는데. 맞아요. 사장님이 한 명 한 명 붙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이 카드 회사랑만 결제를 하면 되니까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래서 카드 회사는 이런 일들을 해주고 네. 그 가게 주인한테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장이 늘어날수록 꾸준히 수수료 수입이 있으니까 누이 좋고 누구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느낌이겠는데요? 근데 이런 신용카드 제도가 안 굴러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신용카드 긁었는데 돈을 안 갚으면, 혹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매자가 돈을 못 갚게 되면? 네. 그 문제는 카드 회사겠네요. 왜냐면은 물건값의 1, 2% 수수료만 받고서 물건값을 통째로 다 내주고 이걸 못 받은 거니까 회사가 위험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카드를 아무한테나 발급해주면 안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카드 앞에 두 글자가 붙는데 뭐가 붙죠? 신용. 맞아요. 여기서 신용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채점하듯이 점수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신용 점수라고 합니다. 카드 회사 입장에서 국탐정의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를 계속해서 조회해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좀 없거든요. 그쵸. 그걸 점수 매길 때마다 통장 갖고 가서 친구하고 얼마 있어요?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조사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명탐정으로 인정받는지를 생각해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유명해진 건 그런 거죠. 자그마한 사건 하나를 해결했는데 잘 해결했어요. 그걸 보고 입소문이 나서 조금 더 큰 케이스가 들어왔는데 그걸 생각보다 또 잘했어.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건이 들어오고 사건을 해결할 때 우리가 줬던 신뢰도가 반복해서 인정이 됐다. 그게 우리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같이 생각해보면 신용카드도 내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쓴 다음에 약속한 대로 돈을 계속 갚아. 조금 더 많이 빌린 다음에 조금 더 갚아. 이게 반복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잘 갚으려면 꾸준하게 소득이 있어야 될 거고 네. 돈을 잘 갚았다면 꾸준한 소득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가능하니까 돈을 잘 갚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요즘도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는 것 같기도 한 게 자기 자신을 신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나 신용카드만 한 달에 너무 많이 쓸 거야. 차라리 체크카드 쓸 거야. 그래서 체크카드라는 개념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의 만큼만 쓸 수 있는 게 체크카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문학적인 질문이 좀 생겨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한자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줬잖아요. 신용카드잖아요. 근데 왜 체크카드는 한자어나 우리말을 안 쓰고 체크카드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실 예전에는 체크카드라는 말보다는 직불카드라는 말을 많이 썼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직불카드랑 체크카드가 같은 거예요? 아닌가? 근데 직불이라는 것은 카드가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체크카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직불카드는 영어로 네. 데빗카드 라고 얘기하고 네. 체크카드는 영어로도 체크카드예요. 네. 단어만 봐도 좀 뭔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데빗은 인출하다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체크는 수표, 어음. 약간 이쪽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직불카드는 문자 그대로 내 돈을 인출하는 거고 체크카드는 개념상으로는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돈을 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발행하는 카드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계좌에 100만 원만 있더라도 15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도를 열어주는 것을 체크카드라고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조폐공사 코인 주조비용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신용입니다. 식당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할 때 만약에 신용카드 회사가 국산정을 못 믿는다면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신뢰의 크기가 경제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신용, 믿음, 신뢰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사실은 이 추상적인 단어가 경제라는 거를 지탱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피멍이 벌써 소화가 됐나? 슬슬 출출한데? 석탄장님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요? 아 주식을 좀 보고 있어요. 점심 안 드셨구나. 너무 잘했다. 안 그래도 지금 출출한 차였거든요. 저는 그냥 빵 할게요. 점심 안 드셨으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석탄장님 뭐 하실래요? 시킬게요 지금. 뭐 하실래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아 그 주식이 아니라. 주식. 그러면 주식을 알려면 주식회사라는 것부터 말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알죠.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좀 역사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17세기 유럽 각국이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식민지 영역을 확장하고 이걸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무역 독점회사,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주식회사랑 관련이 있을까요?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네. 인도에서 얻을 수 있는 후추 같은 향신료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후추 한 주먹 정도의 가격이 무려 노예 10명 몸값하고 맞먹을 정도였다고 해요. 엄청난 가격이었네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 후추를 얻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인도를 향했는데 아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돈이죠, 돈.
배를 만들고 배를 운영하는 데 돈 들어갈 거고 배 일하는 사람들 품삯도 다 돈이잖아요. 그때 한 사업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을 모집하는데 1억 원이 든다. 1억 원은 혼자 다 부담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데 10명을 모아서 1천만 원씩 부담하게 되면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부담이 줄어드는데 갑자기 제가 석탐정님한테 가서 탐정님 1천만 원만 줘봐요. 뭐 좀 하게. 이런다고 돈을 갑자기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해만 성공해봐. 그러면 엄청난 양의 후추를 가져올 수 있어. 그리고 이 후추 얼마나 비싼지도 보고 있지? 우리 10명이 동업을 하면은 일이 잘못되면 1천만 원만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야. 부담이 훨씬 적어지잖아.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해서 만든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득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손해를 조금밖에 안 봐도 된다.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주식회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얼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같이 갔던 선원들의 부인들이나 가족들은 저에게 뭘 요구할 것이며 그러면 생각해도 너무 아찔해요. 그거를 혼자 다 책임졌었어요, 옛날에는?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제한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유한해집니다.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겠네요, 주식회사를 업고서.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궁금해요. 처음에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뭐야 이거 성공했어. 후추 이만큼 갖고 왔어. 제일 처음 얘기 꺼낸 사람이 꿀꺽하고 도망가면 땡인 거 아니에요? 아하. 서로 간에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었어야겠죠? 네. 그래서 무역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1천만 원을 국탐정이 냈습니다. 라고 쓰고 사인을 하고 나눠 가지면 그것이 이제 주식이 되는 거죠.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증서를 갖고 있는 투자자를 우리는 주식의 주인, 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세운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식에다가 사인을 했잖아요. 그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팔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채권도 그렇게 판 적이 있었잖아요, 전에. 맞아요. 네. 주식은 증시라고 불리는 증권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잠깐. 증권이란 단어 우리가 한 번도 안 꺼냈잖아요. 증권은 뭐예요? 시장이라면은 분명히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게 어디일까요? 여의도. 증시는 여의도에 없습니다. 강남? 땡. 삼청동? 땡. 삼성동? 땡. 장충동? 다 아니에요. 증시는 동대문 시장이나 아니면 남대문 시장처럼 특정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증시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앱을 다운받아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니 사실 이 공간도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필요해요. 자, 주식회사는 주주로부터 회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돈을 모아서 만든 회사. 회사를 설립할 때 낸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을 냈다고 증명하고 있는 그 문서가 주식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식의 주인, 주주라고 부르고 있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어디든 증시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걸 사고 파는 걸 해야 되니까 이 증시를 도와주는 집단도 분명히 있을 거는 같거든요.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가 증권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통하기만 하면은 어떤 거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지식이 많지 않다 그러면 되게 망하기 직전에 회사랑 나를 연결해줬어. 그럼 저는 그게 망할지도 모르고 샀는데 회사랑 망하고 돈도 되게 뭐 그냥 손해만 보고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가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야 이거 너 제대로 한 거 맞아? 돈은 있는 거 맞아? 돈 잘 벌 수 있어? 네. 등등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합격한 회사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걸 우리가 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요. 이 정도 기준을 통과했으면 상장 같은 건 줘야죠. 최우수상. 너무 못하면 장려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 상장이 아니고 이제 상장인데 주식이나 어떤 물건을 매매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너는 자격이 됐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응? 이거는 이제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 앞인데요. 네. 여기 돌진하는 황소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 영화에서도 많이 봤어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황소도 있는데 네. 개미도 있고 곰도 있어요. 이거 동물 아니에요? 곰이 얼마나 센데 왜 곰을 갖다가 약세장이라고 그럴까요? 황소가 위협을 느꼈을 때 공격을 어떻게 하죠? 황소? 달려가서 빡! 곰은 이렇게 그 모양이 어떻게 보여요? 황소는 아래서 위로 올려치니까 상향하는 느낌이고 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니까 하향! 설마 진짜 이래서 두 개가 상징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코스피, 코스닥 이런 녀석들도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또 주식하면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